지난해 숨은 보험금 4조 2천억 원이 환급됐습니다. 이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하는데요. 올해 숨은 보험금은 12조 원으로 예상되며 홈페이지 내 보험 찾아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주식 리딩방에서 1대1 자문을 하는 등 이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 결과 58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는데요.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 자문이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터졌습니다. 정부는 반도체와 IT 수출 증가로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. 우리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